변호사님입니다. 예. 여자친구랑 단둘이 섬에 놀러 갔는데 아 집으로 돌아가는 배가 끊겼다고요? 아니 언제적 레퍼토리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아빠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마포도고요. 우리 동생은 실미도예요. 실미도. 예 진짜 예. 아 여자친구랑 단둘이 섬으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배가 끊겼다고요? 아 그럼 그 혹시 그 섬이 부주 행성 그겁니까? 아 농담이다. 아 예?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배가 올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저희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요? 아이고 참. 저희 친절봉사들은 셋이 하는데 꼭 둘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만 자 오늘 회식 나이트클럽에서 하기로 했잖아. 그게 좀 취소가 됐어요. 어? 아, 나이트 가야지. 아, 취소가 됐다고. 여백은 삼겹살 집 있잖아. 거기서 합시다, 그냥. 아니, 가기로 해놓고 왜 그래요? 아, 그거 상부의 지시잖아. 그 모양새 안 좋다고.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어디 가? 아, 위에서 가지 말래잖아. 그냥 요 앞에 고깃집이나 가자고. 아니, 뭔 거기야, 아니, 또. 아니, 고깃집 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가려고 그래, 자꾸. 아니, 위에서 가지 말래잖아. 아니, 못 가. 예, 진절봉사인데요. 도와주세요. 예? 여기 나이트클럽인데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오늘 못 가요. 아니, 상부의 지시라잖아. 누구는 고깃집 가고 싶어서 가? 예, 예. 지금까지 친절 봉사되었습니다. 친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일주일의 일주일 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되니깐요. 먼저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소사이어티. 공무원 외유성 해외 출장 대거 적발. 상대국에서 오지 말라는데도 출장가. 참, 그 감사원에서 그 해외 출장비 많이 쓴 공공기관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요. 정말 가관이더만요, 가관이야. 그 한 저기, 그 공무원 공공그룹의 그 과장님은요. 그 국제포럼에 참석한다고 출장을 딱 갔는데요. 세상에 그 국제포럼이 보름 전에 끝났답니다. 그럼 거기 왜 간 거냐? 골프 치러? 나이샷. 그리고요, 경기도청하고 그 산하 직원 35명은요, 프랑스하고 터키에 그 시청 방문한다고 딱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근데 막무가내로 들이대고 그냥 간 거야. 지네들이 김웅국이냐? 왜 들이대고 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봐요. 아, 그 프랑스죠? 아, 프랑스 지금 방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오지 마세요. 아예 빨리 오라고요. 아 오지 마세요. 아예 지금 출발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 이 무슨 사오정입니까? 김웅국입니까? 어? 이렇게 그 해외 출장을 핑계로 돼가지고 그냥 외국 여행하다 걸리는 공무원들이 이번에 아주 무대기로 걸렸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요 이걸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요. 그 지난 5월 달인가요? 그 공공기관 감사들이 그 해외 출장을 핑계대고 그 남미의 이과수 폭포 있잖아요. 이과수 폭포 그거 딱 구경하다가 다 걸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걸려줘가지고 먼저 지네들이 걸려서 개망신을 당해줘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조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 상줘야 돼. 솔선수범 망신상 그래가지고. 참 근데 뭐예요 공무원들 외국 나가면 왜 이렇게 폭포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면 아예 여기서도 확 바꿔버리지? 확 바꿔요 우리도. 김포공항 옆 인공폭포 이과수 폭포로 이름 바꿔. 뒤편숲은 아마존으로 바꿔. 그 공항 가다 보면 인공폭포 있잖아요. 인공폭포를 그냥 이과수 폭포로 딱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뒤에 그 아마존 착 계곡을 하고 그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공무원들 이과수 폭포로 출장 가라 그래요. 아니 비행기 값이 뭐 필요해서 버스 카드만 있으면 되지. 찍으면 되는 건데. 응? 예? 아마존에 저기 원주민 사냐고요?
아, 원주민 없으면 갖다 쓰면 되죠. 시커먼 수 있잖아, 시커먼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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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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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먼. 오늘도 외국 연예, 오늘도 외국 출장 걸렸다, 걸렸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정말.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 여행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그렇게 외국 여행 가고 싶으면요, 지갑 먼 데를 보내드릴게. 안드로메다 여행 어때요? 예? 외국이냐고요? 외계. 가서 오지 마요. 지구를 떠나거라, 떠나거라. 예, 정말 정신해. 다음 스포츠면 보시겠습니다. 한가위 프로축구 폭력으로 얼른 실종된 스포츠맨씨. 그 한가위 연휴 첫날 그 수원하고 인천하고 프로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선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 잡고 얼굴에다 침을 탁탁 빼고 야구에다 침을 탁 왜 뱉어? 어? 거기다가 그냥 관중들은 물병 집어던지고 날개랑 집어던지고 야 완전 패싸움이었어요. 패싸움 가뜩이나 요즘에 우리나라 그 피파 랭킹도 뚝뚝 떨어지는데 이 매너까지 동반해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는요 이런 프로축구팀 하나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어떤 축구팀이냐? 새 프로축구팀 FC 하이킥 효도르 크로캅 최홍만이 주축이야. 이 친구들 프로축구 딱 만들죠. 만들면 누가 댐벼? 아무도 못 댐벼요. 이 친구들의 주무기가요 주로 쓰는 게 뭐 발리킥? 오바이드킥? 아니죠. 아니죠. 니킥하고 하이킥이에요. 그냥 몸싸움 하려고 덤비지는 못해. 몸싸움 하려고 덤볐다간 그냥 안 봅니다. 안 봐. 하나 라이벌이 딱 하나 있으면 주성치의 소림축구 딱 라이벌 하겠네. 정말 하, 우리나라 축구 정말 축구장에서 그냥 관중들이나 선수들이나 폭력을 일삼는 일부 무지각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노래 한 자리 띄워드리겠습니다. 배싸움 배싸움에 미쳐 침 뱉고 멱살 잡고 날개란도 팍팍 던졌냐. 배싸움에 미쳐 관중도 선수도 개판 따로 없네. 출장이나 축구나 반칙하면 무조건 레드카드 퇴장. 세상 모든 것을 나로 말한다. 폭소 우렁차군. 어예 yeah. 우리의 이름은 폭팬. 우리가 누구?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의 락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하는 국내 최초의 밴드 개그를